봄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 산을 찾은 희숙 씨와 친구들. 중년에 접어들면서 부쩍 건강에 관심이 많아진 이들은 틈틈이 등산을 하며 건강을 돌봐왔는데. 아, 산 너무 좋아요. 등산이 최고인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산행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약초 신었다, 약초. 준비됐지? 그럼. 그건 바로 이맘때면 지천에 널린 향긋한 봄나무를 캐내기 위한 것. 지난주에는 안 보이더니 한 주 사이에 딱 먹기 좋게 컸네. 사람들의 손길이 닿기 전에 일전부터 눈독 들여온 봄나무를 캐내느라 분주하던 그때. 아, 최고죠. 왜 그래? 배웠어. 칼의 베인 자리가 조금 따끔하긴 했지만 다행히 깊은 상처는 아니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자리를 옮겨가며 나물 캐는 재미에 푹 빠져 그만 시간 가는 줄도 몰랐던 이들. 하지만 산에 오르느라 땀을 흠뻑 흘렸던 데다 보는 것만으로도 식욕을 돋우는 파릇파릇한 봄나무를 보고 있자니 이내 포기가 동합니다. 자, 밥 먹고 합시다! 합시다! 네. 본격적인 식사 전에 먼저 갓 뜯은 나무를 씻기 시작한 희숙 씨 일에. 아, 차가워! 야, 어쩜 이렇게 물이 맑고 시원하니. 깊은 산에서 내려와 손이 시릴 정도로 차갑고 깨끗한 계곡물에 나물도 씻고 또 이렇게 바닥났던 물병에 담아 시원하게 갈증도 풉니다. 아, 시원하다. 어? 그냥 마셔도 괜찮아? 여기는 시리가 산다는 일급수야. 이렇게 눈으로 딱 봐도 깨끗한데 뭔 걱정이야? 친구들의 걱정과 달리 희숙 씨는 맑고 깨끗한 일급수의 계곡물이 오히려 건강에 좋을 거라 믿었습니다. 잠시 후 풀밭 위에 자리를 펴고 앉은 일행은 각자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내들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의 메인 메뉴는 바로 직접 캐낸 봄나무를 듬뿍 얹은 즉석 비빔밥. 비빔밥을 맛있게 비비려면 짜잔, 이렇게 젓가락으로 비벼주는 거야. 희숙 씨의 활약에 힘입어 향긋한 봄나물 비빔밥이 완성됐습니다. 짠, 다 됐다. 굳이 이만 비빔밥에 앞다퉈 숙제를 가져다 대기 바쁜 세 사람. 끼고 싶다. 아이고, 근데 다 비벼 먹어야 맛있더라고. 냄새 죽인다. 진짜 둘이 먹다 둘이 다 죽어도 모르겠네.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등산도 하고 또 이렇게 몸에 좋은 봄나물로 배를 채우고 나니 한층 더 건강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요 며칠 설사가 계속되더니 40도가 넘는 고열과 극심한 복통으로 쓰러진 희숙 씨는 그만 119에 실려 병원을 찾았는데요. 그런 그녀에게 내려진 진단은? 간 농약입니다. 네? 네? 빨리 수술을 통해 간에 고인 고름을 제거해내지 않으면 고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간에 고름 주머니가 생겼다는 희숙 씨는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한편 이곳은 강원도에 있는 한 산골 마을. 춘군 씨는 여느 날처럼 새벽 운동을 다녀오는 길인데요. 나왔어. 아이고 머리야. 저기 물 좀 줘. 약 좀 먹게. 또 그래요? 어. 아니 근데 애들도 아니고 잠바는 어디다 벗어 던지고, 아니 속옷만 입고 돌아다닌데? 응? 그제야 자신의 옷차림을 확인해 보는데 요즘 들어 부쩍 심해진 건망증이 큰 골칫거리입니다. 어디 다쳤어요? 응? 아니 저 뱀한테 물렸어. 보건소에 다녀오긴 했는데 약간 아니 뱀한테 물렸는데 그렇게 또 뱀골 갔었어? 아, 오죽하면 이름을 뱀꼴이라고 해겠어. 제발 좀 조심하라고. 아이, 갑을 만들고 싶어? 아이고 진짜 흥불 났으면 써있어. 빨리 들어가서 밥이나 먹어. 애정이 있으시면 애정이 있으셔. 아유, 아유, 아유. 걱정되죠. 네. 걱정스러운 마음에 모질게 말하긴 했지만 손수 뜯어온 봄나물로 정성스러운 밥상을 차려낸 아내. 이거 취나물인데 한번 먹어봐요. 유난히 건강을 챙기는 충근 씨는 입맛도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닌데요. 찌개가 아니라 소태국이네. 이거 짜도 너무 짜잖아. 불안한데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두부 상한 거 아니야? 약간 시큼한데? 예? 표정 봐요. 보기 맛있어 보이는데. 뱀한테 물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난 괜찮은데. 까다롭기는. 아내는 남편의 잔소리가 더 길어지기 전에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따라오는데요. 어디 물 한 잔도 그냥 먹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또 온 약수로 줘. 정수기 물은 영 그 밍밍하니 달큰한 맛이 없잖아. 물 잘못 먹으면 병 걸린다고 애들이 안 그래요? 반평생 넘게 먹었는데 내가 어디 병을 한번 가는 거 봤어? 평소 건강을 위해 먹어온 계곡 약수 덕분인지 충훈 씨는 50살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강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자신했습니다. 며칠 후 이날도 어김없이 새벽 운동을 하던 충근 씨.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수에 목을 축이고 정말 시원하잖아요. 아, 시원하다. 땀도 식히고 있던 그때 또다시 극심한 두통이 찾아오더니 급성 뇌경색을 일으켜 그 자리에서 쓰러진 충근 씨는 그 후 반신마비라는 치명적인 장애를 입게 됐습니다. 이렇듯 각기 증상은 달랐지만 건강했던 희숙 씨가 간농양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아야 했던 원인이자 충근 씨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된 이유는 공통적으로 두 사람 모두 문제가 될 거라 생각지 못했고 또한 흔히 야외에서 하기 쉬운 어떤 부주의한 습관이 문제였는데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의 건강을 위협한 결정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계곡수를 끓이지 않고 마셔 생중에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먼저 만나본 희숙 씨의 경우 친구들과 등산을 하던 중 깨끗한 계곡물을 별다른 의심 없이 마셨고 산골 마을에 사는 충근 씨는 오래전부터 계곡수를 식수로 마셔왔는데 아무리 일급수의 깨끗한 계곡이라 해도 그저 겉으로 보기엔 맑고 깨끗해 보이지만 외부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탓에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생충이나 미생물이 살 수도 있다는 사실. 그렇죠. 그럼 계곡수를 통해 감염돼 이처럼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켰던 기생충은 대체 어떤 것일까요? 먼저 깊은 산 속에서 흘러나오는 일곱수의 물이라고 해서 계곡물을 안심하고 마셨던 희숙 씨. 비록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가 마셨던 계곡물 속에 이질 아메바라는 기생충이 들어있었던 것. 이렇듯 희숙 씨가 마셨던 계곡물과 함께 몸 안으로 들어온 기생충 이질 아메바는 비록 처음엔 그 수가 적었다고 해도 사람의 대장에서 기생하며 마치 세포가 분열을 하듯 그 수가 급격히 늘고 심지어 대장의 조직을 녹인 뒤 간으로까지 이동해 간 세포와 조직을 파괴시키는 무시무시한 기생충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계곡수를 마셨던 희숙 씨는 간에 구름이 생기는 간 농양으로 결국 수술까지 받아야 했던 것. 한편 공기 좋고 물 맑은 산골 마을에서 나고 자란 충근 씨의 경우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는 검증되지 않은 물을 말 그대로 약수라고 믿고 오랫동안 생활 식수로 마셔 스파르가눔에 감염됐습니다. 하지만 흔히 고충이라고 불리는 스파르가눔은 개구리나 뱀을 제대로 익히지 않고 날 것으로 먹었을 때 감염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 왜 뱀이나 개구리를 생식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던 충근 씨가 이러한 기생충에 감염된 것일까요? 스파르가눔은 계곡물에 사는 물벼룩을 숙주로 삼기 때문에 감염된 물벼룩을 먹는 개구리 그리고 개구리를 먹는 뱀의 자리로 먹이사슬과 함께 기생합니다. 따라서 기생충에 감염된 개구리나 뱀을 먹었을 때뿐만 아니라 스파르가눔에 감염된 물벼룩이 사는 계곡물을 끓이지 않고 직접 마셨을 때 역시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식수로 마신 계곡물에 들어있던 물벼룩까지 함께 마셨던 충근 씨는 피하 조직을 뚫고 온몸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무시무시한 기생충 스파르가눔이 그의 뇌 속까지 파고들어 결국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생충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에선 검증되지 않은 계곡 약수나 계곡물을 식수로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실제 산을 즐겨 찾는 등산객들은 계곡수를 마셔본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거의 대부분 마셨겠죠? 지속적으로 산을 다니면서 요즘에 계곡물을 많이 먹는 편이에요. 예,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산에서 많이 마셔봤습니다. 아주 깨끗하다 좋습니다. 갈증이 났을 때 그 시원한 물을 마시면 아주 갈증이 해소되고 스트레스가 다 해소됩니다. 계속 먹지, 잘 먹지. 아주 맛있어요. 저기 산에서 나오는 물은 나오면은. 그럼 사람들은 왜 계곡수를 끓이지 않고 마시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오부 능선 위에서 먹기 때문에 그렇기는 뭐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안 먹었겠죠? 깊은 산 중에는 다 그 물이 정화가 되기 때문에 항상 맑고 좋은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뭐 산속이니까 그 물이 더 이런 일반 운물 그만하면 더 깨끗하게 상해했지. 물론 1년의 수질 검사를 거친 계곡 약수는 몸에 좋은 각종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잘만 마시면 건강에 좋은 음용수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앞서 본 대로 검증되지 않은 계곡물을 그대로 마시는 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일인데요. 실제로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한 대학의 기생충학 연구팀이 강원도 내 3개면의 주민 416명을 대상으로 뱀과 개구리를 날것으로 먹었을 때 감염되기 쉬운 스파르가눔증의 혈청조사를 벌인 결과 주민들 중 약 8% 정도가 뱀이나 개구리 등을 날로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산간 계곡수를 마셔온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기생충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실제 환자의 감염 부위에서 빼낸 스파르가눔인데요. 이게 크네요. 저게 몸에 있다는데요? 스파르가눔이라는 이 기생충이 무서운 이유는 30년 이상 사람의 몸속에서 기생할 수 있을 만큼 생명력이 강한 데다 감염으로 인한 후유 증상이 수십 년 후에 나타날 수 있고 일단 몸속에 들어오면 피하 조직을 뚫고 눈, 척수, 심장, 음낭, 유방, 심지어 뇌까지 자유롭게 파고들며 정상 조직을 파괴하기 때문에 뇌경색이나 정신 분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스파르가눔은 분변 검사로도 진단이 안 되고 감염 부위를 절개해내 기생충을 꺼내는 수술 외에는 다른 치료법이 없으므로 뇌경색 등 끔찍한 합병증을 낳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인데요. 따라서 개구리나 뱀을 생식하는 것은 물론 계곡물을 끓이지 않고 마시는 건 역시 이러한 무시무시한 기생충을 내 몸으로 불러들이는 아주 위험한 습관이라는 사실. 예, 끓이지 않은 약수물을 마신다든가 검증되지 않은 동식물을 들리켜서 드신다든가 이러한 특유한 식문화를 가진 우리나라는 기생충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기생충 감염자가 2000년대 이후에 오히려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구충제를 복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나 기생충 종류마다 침범 부위나 증상, 진단, 치료법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구충제 하나만으로 모든 기생충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생충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난다든가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는 병원에 가서 정밀한 검사를 받은 다음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호시탐탐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기생충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검증되지 않은 약수나 계곡물은 절대 함부로 마시지 말고 약수는 끓여 먹는데도 미네랄 함량에 큰 변화가 없으므로 수질 검사를 통과한 약수도 끓여 먹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또한 뱀이나 개구리 등의 야생동물을 날로 먹거나 술을 담아 먹는 것도 반드시 피해야 하며 돼지고기나 자연산 민물고기 역시 완전히 익혀 먹어야 기생충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채소나 과일에 묻어온 흙을 통해서도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씻어서 먹고 만약 평소 기생충에 감염될 만한 생활습관을 가졌다면 일반 구충제로 박멸되지 않는 기생충도 있으므로 병원 진료를 통해 처방된 약을 먹는 것이 바람직하며 끝으로 무엇보다 개인위생에 항상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조용히 숨어들어 건강을 위협하는 기생충. 혹시 당신도 적과의 위험한 동침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기생충, 약 왔다간 큰코 다칩니다.